집주인들이 사실 월세 밀렸다고 문 따고 들어가서 물건 끄집어내서 막 쌓아놓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 고소당하면 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불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황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서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음식점을 하는 주인이 좀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예전에 작성한 계약서의 어떤 문구를 들이대면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하면서 강제로 자물쇠를 채우고 식당 앞에다가 막 폐업이라고 붙여놓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에는요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요,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로 한 후 일주일 이내에 만약에 임차인이 그 소유물 재산을 갖고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철거 폐기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조항을 임대차 계약서에 떴던 것이죠. 이러한 임대차 계약의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막 폐업이라고 붙이고 강제로 자물쇠를 채우고 이렇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자, 아까와 같은 집주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일까요? 우리 법에는 임차인, 즉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주택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임차인, 즉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집주인이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정받고 용도를 받아와야지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퇴거를 시키는 것은 법에 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계약서에는 있지만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집주인이 한 행동은 적법하지가 않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그 사람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 위반이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형사 책임을 실제로 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강제적으로 퇴거시킨 것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용도받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은 점유를 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소송은 사실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드는 아주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명도 소송의 절차는 먼저 그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네가 지금 적법한 권리가 없이 즉 해지가 됐음에도 세입자 네가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 나가야 돼 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너가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옮기면 안 돼 라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주고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집행관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 집행으로 이걸 받아오는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집주인들이 명도 소송을 좀 안 하고 쉽게 인도받기 위해서 그런 강제 조항을 넣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법은 사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도소송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을 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사실 월세 밀렸다고 문 따고 들어가서 물건 끄집어내서 막 쌓아놓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 고소당하면 다 처벌받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도소송은 9개월에서 1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밀리는 시점부터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강제적으로 명도하는 계약, 조항을 넣었을 때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 조항을 갖고 와서 집주인이 써달라고 하면 이거는 법에 반하는 거니까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서 조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함부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명도 절차와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